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요청하신 곤약 젤리를 해볼 거예요. 곤약 젤리가 일본에서 파는 거잖아요. 저도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일본 여행 갔다가 누가 사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호로록 넘어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하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초거대 아주 대왕 사이즈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곤약가루, 설탕, 포도주스. 냄비에 포도주스를 부어주세요. 대략 2리터 조금 넘어요. 2.1리터? 엄청 많은데요? 그 다음에 설탕, 곤약가루. 오호! 불을 켜지 말고 일단 잘 저어주세요. 냄새가 일단 곤약가루 냄새가 살짝 나네요. 잘 풀어줬으면 불을 켜고 끓여야겠죠?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중간중간 이게 밑에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고. 이렇게 덩어리가 지금 생겨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끓으면? 덩어리가 이제 밑에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느낌이 일반 그냥 물 같지 않고 약간 걸쭉한 그런 걸 젓는 기분? 초고추장보다 약간 더 묽은 느낌? 오!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올. 만약에 덩어리가 있다 해도 이따가 틀에 넣을 때 채로 한번 걸르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끓인 지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팔팔 끓으면은 1분 정도만 더 끓이고 불을 꺼서 틀에다 식힐게요. 거품이 많잖아요. 오! 채에다가 걸르면은 거품이 다 걸리니까. 와, 대박. 오, 다 들어가. 오,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이게 식으면은 거품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풀하니까. 아, 넓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제 좀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굳힐게요. 찬물에다가 중탕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찬물을 가득 채워서 식히고 있어요. 2시간을 굳혀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물이 아니에요. 젤리인데 대박. 일단 작은 거부터 열어볼까요? 실제 파는 곤약 젤리보다는 큰 거예요. 사이즈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 쫀쫀함이 보이세요? 이 출렁출렁한 대형 곤약 젤리 풀어봅시다. 오오오, 안 될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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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오! 오! 대박! 이 출렁거리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곤약 젤리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성격해 주셨습니다. 대박인데? 진짜 곤약 젤리 맛 나요. 곤약 젤리의 그 씹는 질감이 있잖아요. 쩔어. 맛있어. 오,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더 남았어요. 이거를 칼로 썰 때의 그 쾌감,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칼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 역시 맛있어.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이라고 해야 되나? 달콤하면서 씹는 식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곤약 젤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진짜 있었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500ml에 한 포라고 돼 있는데 500ml 하면은 곤약 젤리보단 약간 더 쫀쫀해가지고 씹는 게 심해요. 그래서 한 6,700ml에 한 포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00ml에 한 포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곤약가루만 있으면은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거대 곤약젤리, 뭐 다른 곤약젤리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맛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맛으로 곤약젤리 직접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스나 샀거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